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은 특집 K 표미니즘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어제 학교 쉬는 시간에 표미하는 친구가 허버허버 달려와 자기 앞머리 좀 다듬어달라고 부탁하길래 그냥 대머리 만들어버려 학교에서 또 퇴학당했거든. 이처럼 요즘 표미한다고 자랑스럽게 깝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어쩌다 이따구로 변해버렸는지, K 표미니즘의 역사와 정치하는 놈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일단 먼저 표미니즘은 역사와 근본을 자랑하는 프랑스 인권선언문의 여성의 투표권 보장에 대한 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처럼 해줘 세대가 아닌 죽음도 불사하는 타피오라 비니안 시대에 참 여성들의 승리 덕분에 약 150여 년 만에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되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근우회라는 최초의 여성인권단체가 만들어져 일제의 탄압과 여성의 인권신장, 여성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지도부 중에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게트롤 빨갱이 년들 때문에 5년 만에 단체가 망해버렸어. 게다가 서양에서도 점점 마르크스 사회주의와 여성운동이 결합한 급진정 여성운동, 이름만 들어도 배빵 놓고 싶은 레디컬 표미니즘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전까지 공생을 주장하던 표미운동은 빨갱이 마냥 적폐청산을 외치며 남성을 적대시하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건본을 둔 여성학개론이 1977년 이화여대에 그대로 수입이 되면서 또 K시리즈 여러 버전인 한국형 K표미니즘이 탄생하게 되었어. 하지만 이 당시 각 가정마다 안녕하세요. 자기 마누라한테는 주 3회 폭행, 하루 5번의 폭언까지는 합법이었던 십상남자들의 시대라. 이딴 소리 했다가 목숨이 5조원께라도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때마침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같은 사회주의 근본인 586운동권과 입맞추게 된 여성연합은 87년 한국여성연합을 창단, 좌파세력들과 결탁을 하며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중에 정권 맡기고 여성부 장관이 되는 지은이, 장아진, 그리고 파괴의 칼날 여왕 한명숙청이었고, 그들의 정신력 지주는 바로 닥터드레와 혼인한 걸로 알려진 대한민국 태초의 페미니스트 이후 여사였어. 아, 쉬발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리고 산업화를 끝마친 8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회 진출을 한 경제력을 갖추게 된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와중에 IMF가 터져 철옹성 같던 남성과 아버지의 위상이 옆집 동강아지보다 못하게 떨어진 것도 모자라 그전부터 이어져오던 성비의 불균형이 극에 달하여 결혼시장 및 사회 전반에 여성의 가치가 떡상하며 자신의 실제 티어보다 높은 등급의 남성들과 결혼이 가능하였는데, 그때 바로 여성들의 마인드를 통째로 바꾸게 된 희대의 복발 컨텐츠 역기적인 그녀와 파리의 연인이 대흥행을 하며, 성격 촉각고 돈 한 푼 없어도 외모만 가꾸면 남자 꼬실 때 만사 오케이라는 지금의 맘충세대인 된장녀 세대가 탄생하며 태초의 남녀 갈등이 시작되었어. 하지만 무너져버린 성비로 인해 얼굴 족같이 빠은 여성들에게도 남성들은 디즈니 양공주 대접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최고의 상징인 원조 우결의 알렉스 세족시 사건으로 정점을 찍으며 암흑의 시대인 복발 시대가 열리고 말았지만, 이 당시 남녀 갈등은 어떻게 더 나은 호구남을 꼬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먹포하고 튈 것인지에 대한 본능적인 갈등이 줄을 이룬과 동시에 지극히 행정적인 그들만의 리그인 것과 또 동시에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소외된 사각수박이나 BMI 수치가 50 이상인 분들이 이런 기꿀 시대에도 자기 차례가 오지 않으니 차라리 이 가닥을 없애버리겠다고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 야. 그렇게 이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여성의 고결한 가치와 노력을 폄하하며, 우리는 꾸미지 않으니 너희도 꾸미지 말라는 논리로 다른 여성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 함과 동시에 온갖 여성 커뮤니티마다 남성을 비방하며 이성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하였어. 본디 태생이 빠순이 직과 단체 생활로 단련된 그들의 행동력 앞에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면 사이트는 물론 공중파 미디어까지 뚝배기 다 깨지고 다녔는데, 당시 가장 성역 없는 높은 수위의 개그 를 자랑하던 무한도전이 사과를 하는 순간 미디어 주도권은 함락된 거나 다름없었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할망구들도 이것이 노다지임을 파 불쌍한 여성들을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더더욱 많은 단체들을 만들었는데, 2015년 이후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여성단체 수는 무려 3,000개, 시민단체는 14,000개에 이르며, 세상 기고만장해진 표미들은 드디어
선을 정말 세게 넘어버렸는데 바로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자여서 죽었다며 모든 남성들은 살인자라는 글들을 쓰며 추모를 한 것이었어. 그러자 그동안 있던 폐악질을 꾹 참고 있던 남성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인자 취급에 처음으로 반항을 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이때까진 뇌가 자지에 절여진 개깨문 남표미들이 건재한 시기라 시위 나갔던 핑크코끼리는 개처럼 뚜껑 맞았고 남표미의 결정체인 손날자의 화력만 남기며 씁쓸하게 마무리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 표미가 아닌 일반 여성들도 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며 남녀 갈등이 점점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와중에 페미니즘의 대중화의 정점을 찍는 그 책이 드디어 발표되는데 그건 바로 2017년 전체 베스트셀러 2위에 빛나는 82년생 조지영이었어. 반지의 제왕의 레골라스도 게이 될 것 같은 이 판타지 소설이 100만부를 넘기며 표미는 사회 전반을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 이후로 출판계 강연 영화 등이 모두 앞다투어 표미를 찬양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와중에 심지어 대통령 후보라는 새끼가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당선까지 되었는데 진짜 당선되자마자 입법과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들을 남자는 통제하며 여성에겐 새 시대가 열리는 듯 하였으나 그냥 결과는 조선인의 안락사 엔딩이었어. 코로나의 직격탄을 가장 정면으로 맞은 건 주로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20, 30대 여성들이었고 취직 안 될 때 쓰는 여성 최후의 필살기 취직테크도 남성들의 경제사정과 바뀌어버린 마인드로 인해 얼어붙게 되며 20, 30대 여성 자살률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 시원하게 대갈통 깨지게 되었어. 상황이 이래도 여성부의 할망구들은 35도 세금잔치를 벌이며 사무실에서 시원한 스타벅스나 첫바는 와중에도 평생 뉴스 한 줄 보지 않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아직까지 똑같은 SNS에서 하는 말만 처음 있고 현재도 자살 다이브하는 모습이지만 남성들은 야동금지 곰탕집 사건을 계기로 중도좌파였던 템프와 엠팍부터 대가리 낭랑하게 깨지며 정치권부터 조져야 한다고 생각 웅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는데 이러한 순간에 의외의 트리거 한 건 10대들의 대통령 고겸의 보이루 사건이었어. 그전까지 남성 투쟁은 일배종 중심이라 고성재기님도 포인트한다고 순수 뜨는 새끼들 천지라 하나로 뭉칠 수가 없었는데 겁 없는 무지성 잼민이들은 그런 거 없이 허브허브 중 혼자만 들어가도 인스타 찾아가 대가리 깨고 손가락 사진으로 논란이 된 대기업 GS에게도 부계자를 받아내는 등 시발 어른들보다 한수 위였는데 이를 본 20, 30대들도 자극을 받아 그전과는 다르게 결집하며 투표로 어른의 참맛을 보여주며 12, 20, 30대 대통합을 이루며 서울, 부산 선거를 승리. 정치권에서만큼은 그동안 폭주하였던 표미의 폐악질을 잠시 막는 것까지는 성공하였어. 이처럼 오늘은 K-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번에 원숭이 오버둔 사건과 이번에 잡힌 리얼 간첩이 여성단체에 잠입하고 있다 걸린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표미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일 뿐임을 여성들도 뉴스 좀 쳐보면서 깨달아야 하며 좌파를 지지하는 남성들도 지금처럼 사는 게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표미는 싫은데 만주당은 계속 지지하겠다는 누리호에 보배들인 족경신 새끼들은 그냥 자지반납하고 표미 선언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표미들이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데 오늘 영상 본 친구들은 군침의 영상으로 마스터했다 시발련화를 해주길 바라며 예전부터 제목이 적어놓은 표미의 장점도 드디어 하나 얘기해주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